오스트리아라는 도시의 남쪽에 보면은 그라츠라고 하는 작고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기 900년부터 그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죠. 근데 그 그라츠에는 그라츠 공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라츠 공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서 깊은 공대가 있는데 그 공대에 미텔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공대 교수님이세요. 본인이 과학자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재밌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로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그 연구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내 연구를 좀 이렇게 사회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라츠시랑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외국은 튀김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폐식용유, 그 요리하고 남은 식용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식용유들은 가만히 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네, 생활하수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오염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라츠시를 가보면은 시에서 그 폐식용유들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집 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 옆에 폐식용유를 모으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식용유를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이 그라츠 대학의 미텔바흐 교수가 만든 공법으로 그 폐식용유를 무얼로 만드냐면 자동차 연료로 만들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 연료를 가지고 무엇을 가동시키냐면 그라츠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그리고 청소차, 관용차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든 연료는 일반 경유를 떼는 디젤 자동차보다 배기가스의 오염도가 훨씬 낮거든요. 그라츠 시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버리면은 도시에 부담이 되는 오염물질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수거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오염물질을 그냥 잘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서? 네, 자동차 연료로 만들어서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한 120대 정도 되는데 그라츠 시내를 오고 하는 시내버스 그 120대 정도 되는 시내버스랑 그리고 청소차라든가 관용차를 굴리는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